귀엽죠? 너무너무 귀여워요. 자, 제가 팔을 일부러 좀 두껍게 써요. 그게 좀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. 근데 더 얇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처음에 다섯 번 감고 네 개 넣고 기본뜨기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 코 건너뛰는 거 없이 하나 둘 셋 넷 하면 좀 얇은 팔이 만들어집니다. 너무 근육질 같나? 좀 여기 귀엽더라고요. 팔 좀 두껍게 만들어 봤어요. 자, 그리고요 한 바퀴 더 가줄 거예요. 둘 초코 표시하고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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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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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모든 코에 하나씩 한 바퀴만 더 돌려줄게요. 하나 첫 코 표시할게요.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. 자, 그럼 요런 루돌프가 만들어집니다. 혹시 얘를 그냥 장식품으로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세워놓으시면 됩니다. 엄청 귀여워요. 제가 지금 쓴 모습 보여드릴 수 없지만 되게 귀엽게 잘 서 있습니다. 자, 장식품이 아니라 나는 요거 인형으로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리도 만들어주셔야겠죠? 여기서 한 코 넣어가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이렇게 넣어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다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전 있죠? 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여기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요. 여기 돌아가서 연결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한 바퀴만 더 갈 건데요. 한 바퀴 더 갈 때요. 여기 공중에 떠 있는 한 코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바로 옆에, 지금 얘가 걸려 있는 바로 옆에 코에 넣고 양말목이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하나. 그리고 얘도 이 옆에 지나갈 수 있도록 넣고 이 가운데 뚫려있는 여기 코에 이렇게 이렇게 겹쳐지도록 넣고 하나 여기 둘 까지만 할게요.
그리고 지금 이 걸려있는 코로 이 옆에 안쪽 있죠? 여기도 안쪽 있죠?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다 고리 안쪽 있어요. 그 고리 안쪽을 지나다닐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 주세요. 그리고 한 코에서 한 코를 넣어서 쭉 잡아당길게요. 하고 얘를 안으로 감춰주시면 됩니다. 손으로 감춰도 되는데 저는 코바늘로 쏙 넣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안 보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좀 헷갈리죠? 여기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는 곳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긴 여섯 개 줄게요. 여섯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여기 방금 넣었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방금 넣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 둘 셋 넷 아이고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다섯 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러면 여기가 뻥 뚫려 있죠? 한 바퀴 더 둘러줘야 되는데. 우리 이렇게 방금 다리 만든다고 다섯 개 넣어주는데 말고 아까도 여기 뻥 뚫린 거랑 이어준 코 있잖아요. 그 코에 다시 얘를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여기 여기 공중에 떠 있는 이 코에 집어넣어서 하나 또 여기도 지금 시작했던 데 말고 바로 옆에 이미 여기 하나 걸려 있어요. 거기 넣어서 이 뻥 뚫린 곳에 통과해서 둘 넷 이렇게 네 개까지 하셨으면 이렇게 두 줄 두 줄 있는 것 중에 안쪽 있죠? 안쪽 두 줄 여기도 두 줄 두 줄 있는 것에서 안쪽 두 줄 그거를 이 고리로 통과시켜주세요. 여기 안쪽 두 줄을 통과 또 여기 안쪽 두 줄을 통과 안쪽 두 줄을 통과 안쪽 두 줄을 통과 안쪽 두 줄을 통과 다 통과하셔서 한 코에서 한 고리에서 한 고리를 넣고 쭉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. 잘 안 당겨지지만 최대한 쭉 잡아당기면 당겨집니다. 그러면 이렇게 귀엽죠? 귀여운 루돌프 인형이 완성됩니다. 얘는 집어넣어 줄게요. 코바늘 있으면 다리 사이로 쿡 찔러 넣어서 여기로 걸어서 안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. 여기 튀어나온 것은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코에 뭐가 묻었네? 어떤가요? 제가 눈을 너무 작은 걸로 해가지고 와,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조금 바보 같아 보이지 않나요? 여튼 귀여운 루돌프 인형 완성입니다. 제가 여기 다리 만드는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어려워하실 것 같긴 한데요. 그것만 잘 통과하시면 아주 귀여운 이런 루돌프 인형이 완성됩니다. 여기 꾸며주셔도 되고요. 원하시는 대로 좀 더 꾸며서 인형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다리 만들기 힘드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다리 직전까지 하고 그냥 장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.
도움이 되셨다면요,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